신고한테는 이런 잠깐 좀 묻겠습니다. 장소는 아니고 몇 번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1855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말다시피 어느 날 이 자리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어떤 이상한 분이 오시잖아요. 스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금강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책을 받았는데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 책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교 책도 아니고 불교 책도 아니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책인데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국에 우리 수많은 도인들이 많은데 해필 왜 여기 왔을까? 참 이것도 참 알 수 없는 거죠. 필요 없다. 나무 아미타불 욕만 해오면 너희의 괴로움이 모두 없어질 거다. 그 실제는 뭐 바로 뭡니까? 그 당나라의 정이 무너진다. 그래서 원효선님이 좀 다 구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렵게. 여기에 이런 전선이 있다. 오늘 안 해보면 정말 이 시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아, 더 이상 깨달음을 내가 못 입으면 죽겠다는 예, 그런 분명 결심을 하고 온 것인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예,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큰 숙제가. 그럼 수은 최재호 선생님께서 이 천서, 이걸 여기서 을묘 천서라고 해서 천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느냐. 부대학자들이 쓴 거 아니냐. 기록이 있습니다. 그 탐문수가 한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는 보고문이 나옵니다. 관계 문서들이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탐문서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이 증언하기를 최복술이 10여 년간 장사를 한다고 떠돌아다니다가 근년에 여기서 이곳에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내가 하늘서부터 천서를 받았다. 그것은 참 좋은 도다. 선도. 착할 선자, 길복자 선도다. 라고 거기엔 선도가 다 적혀있다. 그런 증언을 받아서 그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수은 선생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수은 선생이 경지에 와서 제자들을 키울 때 내가 천서를 받았다라고 당신 입으로 말한 게 분명하죠. 굉장히 사람을 힘을 느끼게 굉장히 중한 힘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큰 이렇게 사찰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동서를 이렇게 마주한 탈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에는 일당일탑이었죠. 그래서 일당일탑인데 감은사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쌍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감은사탑은 쌍탑의 시초다 이렇게 우리가 지을 수가 있죠. 이 쌍탑을 짓고 7, 80년 후에 불국사 쌍탑을 지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최사진 위에 지었고 이건 그만큼 그 이전에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식으로 반지 도리식을 이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끼우는데 그게 다 날아가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국사 석가탑은 지금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것도 1970년에 남원의 실상사를 본다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석가탑 원래 본체하고 위에가 잘 맞지 않아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끼우지 않고 그대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천 몸뼈까지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돌이 뭐냐면 우리가 전형적인 통일 신라시대 탑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탑대는 전부 다 보면은 계단이 거의 다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끝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예. 여기 최상나 용담 수원장님이세요. 같이 인사하시겠다는데
왼편에 보이는 이 계곡을 용추 계곡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용추 계곡. 여기 사람들은 용추계라고 그러는 거지. 네. 용추 계곡이라는 계곡입니다. 여기 이제 소들이 있는데, 그 소들 중에 하나가 와룡남이라는 소가 있어요. 그래서 와룡남이라는 소에 누나 딸을 빼버리고, 용담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따온 겁니다. 용담하는 것을. 삼면으로 바위가 쳐 있는데 이걸 거기 보니까 불로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분들은 바위 하나, 밭대기 하나 이름 안 붙이는 게 없습니다. 다 붙였어요. 근데 지금 다 잃어버렸어. 불로암이고 또 폭포를 비루폭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골짜기를 따 용추계곡이라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보면은 와룡암 맞은편 짝에 산을 문이 우고, 한문으로는 뭐라고 썼는데 그걸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번역하래 문이 우고, 문이 우고 여기다가 정자를 집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용담서사라고 붙였습니다. 용담서사라고 붙였는데 그게 다 불타고 뭐 불탔는지 뭐 없어졌고, 함석집 비슷한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여기 성역화하면서 이렇게 나라에서 지어진 거고, 저 위에 저 집은 그 근암 선생의 문집인 목판을 둔 자리입니다. 목판도. 근데 이제 예, 저게 근데 이름이 없었는데 제가 상주 선교사 할 때 이름을 붙이자 해서 용추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용추각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저기 지역이 있는 저 병풍은 순대진사의 그 일생의 일부를 조직으로 그린 겁니다. 기우팔로라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시는 뒤, 그래서 저 세 번째 그림은 악궁이 어디까든 울산에서의 을며 천선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다시 용담이 오셔서 수련을 하시는 그런 것이고, 하! 당시 간부들이 삥글로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월보라는 곳에 실려 있는데 그 사진을 가져다니면서 산세를 보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후대의 천도교인들이 산에 가서 흙을 파다가 여기다가 허묘를 쓴 겁니다. 아주 평생을 고생을 하시다가 참 돌아가신 분입니다. 추측건대 대월신사 때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모두 목판으로 간행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수은대인사께서 붓으로 써서 남겨놓은 것뿐이 없었는데 일책자로 만든 것은 해월신사 때입니다. 동경대전은 한 권의 책과 용담유사는 한 권의 책. 근데 이 동경대전이라는 표제는 해월신사께서 만들면서 붙인 말입니다.